그래서 정수리 탈모가 있는 분들이 보통 여머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똑같은 양을 이식을 해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여성 정수리 탈모는 모발이식 효과가 떨어지나요?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. 정수리라고 해서 모발이식 결과가 떨어지지는 않아요. 두피 어느 곳이나 똑같이 이식이 되는 거죠. 조건만 잘 갖춰진다면, 그리고 생착만 잘 된다면 모발이식 결과는 똑같아요. 근데 정수리 쪽이 효과가 좀 적다고 느끼는 이유는 아무래도 눈의 앞쪽에 이식하시는 거는 모발이 거의 대부분 없는 부분에 이식을 하게 되죠. 그래서 딱 차이가 느껴지는 반면에 머리 속 정수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더하기 때문에 없던 게 생기는 것보단 있을 때 더해서 늘어나는 양이 아무래도 체감 효과가 좀 적고요. 앞쪽 이식하는 거에 비해서 정수리 하는 부분은 보통은 넓게 이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식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좀 분산되죠.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분산해서 쓰기 때문에 효과가 좀 더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부분 정수리 탈모 있는 분들이 모발이 좀 가늘어요. 모발 이식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 중에 하나가 붉기가 꽤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. 그래서 정수리 탈모 있는 분들이 보통 여머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똑같은 양을 이식을 해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머리가 굵으면서 정수리 탈모 있는 분들은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겠죠.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이유로 정수리 모발이식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는 확률이 앞머리나 다른 부위보다는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모발이식의 뭐 결과 자체가 떨어질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. 다음에도 또 좋은 질문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